오늘 중국어 뭘 배웠나 보자. 여우도 배웠고, 그다음에 상자도 배웠고, 노랑, 영, 그다음에 늑대, 젖은, 요요, 볼록말, 물주다 배웠고, 요구르트 배웠고, 동물원 배웠고, 육 배웠네요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우, 팍스 쓰는 법. F-O-F 그렇죠. 오케이, 오가 뭐 됐어요? 오가 I 아, 그렇지. 오, 오, 아, 어 중에서 X는 X는 저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까먹을 때가 됐죠.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Z, 아이고 뭐야, Z, 그즈, 크스, 지그재 크스였어. 지그재 크스, 그 중에 크스 됐습니다. 오케이, 상자는 박스 쓰는 법. B-O-X 그렇죠. 노란 Yellow yellow 쓰는 법. Y-E-L-L-O-W 그리고 영 Zero zero 쓰는 법. G-E-O-I-R 그렇죠. 그래서 zero. 늑대 wolf, wolf라 그러죠. wolf, wolf. W-O-L-F 그렇죠. 젖은 What? rat 쓰는 법. W-E-T 오케이, 요요 쓰는 법. Y-O-Y 그렇죠. yo. 근데 이건 뭐예요? 글자 때문에 뭐 읽고 쓰기 단어 사이에 쓰기도 합니다. 오케이, 얼룩말 G 소리부터 내줘야죠. Zebra zebra 쓰는 법. G-E B or I 그렇지. 오, 맞췄어요. 오케이, 그다음에 물 주다 Water water 쓰는 법. W A T-E-R 그렇지. 그래서 water 그다음에 요거트 쓰는 법. Y-O-G-U-R-T 오, 요거트. 동물원 G-O-O zoo 쓰는 법. G-O-O 그렇죠. 그다음에 육은 six 쓰는 법. S-I-X-X 그렇죠. 오케이, 그리고 다 맞았습니다. 퍼펙트. 그래. V V V. 잠시만요.